안녕하십니까, 밤새 주인입니다. 메르하바 살람 할로 오늘도 기타 강좌 영상입니다. 오늘 같이 드릴 곡은요, 스키니 브라운님의 척 텔러 피처링 걸로 우리 황세형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스키니 브라운 팬이신 분들은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열심히 해왔으니까요, 박세준 띄고 스키니 브라운 검색하시면 영상 졸라게 많이 나올 거니까요, 하나하나씩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척 테일러를 진실하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아, 개뿔개뿔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꼭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코드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코드 펴드리니까 주중에 목이 변하신 걸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맛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 네! 요겁니다.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 벌써 졸라게 완마하셨을 거라 말이죠. 오늘 요거 알려드릴 거고요. 요것만 하루 쟁일 치고 있으면 언젠가 노래가 끝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배우셔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박세준이 힘들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하나만 알려주고 도망간다라고 하시는 거 있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어렵게 만들면 어렵다! 먼저 나오는 코드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코드입니다. 엄지로 6번 줄 막아주시는 센스예요. 그래서 C코드 치자 이랬는데 6번 줄이 빵! 들려가지고 이렇게 치면 혼나요? 누구한테? 모르겠어요. C코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다음 코드는요, G슬래시인데요. 5번 줄에 두 번째 프레임만 눌러주시면서 6번 줄 똑같이 막아주실 거예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1번 줄도 소리 안 나게 막아주셔야 돼요. 어, 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그립 G 그립하는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은요, 6번 줄과 1번 줄 소리가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5, 4, 3, 2번 줄만 소리 나게 이렇게 소리 나야 베스트입니다. 다음 코드 Am입니다. 똑같이 여기 잡아주시고 엄지로 6번 줄 역시나 막아주실 거예요. 5, 4, 3, 2, 1번 줄까지만 소리가 나시면 돼요. 다음 코드 Fmaj7인데요 요렇게 3개 잡아주실 겁니다. 아까 C코드에서 2, 3번 손가락만 내려오시면 돼요. 엄지로 6번 줄 막아주시고 3번 손가락으로 5번 줄 찔러주시면 5, 6번 소리가 안 나는데요, 6번 줄만 막아주셔도 훌륭하시고요. Fmaj7입니다 그쵸? 코드는 요렇게 4개만 잡으실 줄 아시면 됩니다. 자, 요 스트로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OX로 8688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는요 치시라는 겁니다. 555면 555, XXXX면은 XXXX 이렇게 지나가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5는 치고 X는 지나가시면 되고요. 무조건 다운업 부서니까 오른손이 멈추실 일이 절대 없다 요 말입니다. 자, 오늘 스트로크 보시면요, 슬래시 있죠? 이거 뭐겠어요? 두 마디를 위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또 위에 보시면은 코드 진행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 진행이 요 아래 스트로크 OX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걸로 오늘 다 끝납니다. 오늘 한 번에 여기 이렇게 끝나는 거고 뭐 변하는 거 없을 겁니다. 자, 하나씩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코드 잡으시고요. O, X, X, X 치실 건데요. O, X, X, X 이렇게 치면 혼나요? 누구한테 몰라요? 처음에 어떻게 치면 요 5번 줄만 쳐보시는 거예요. 5번 줄만 책임다 그러면은 5, 4, 4, 5, 4번 줄 혹은 뭐 5, 4, 3번 줄 정도만 쳐주시고 X, X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5번 줄 치시면 이런 느낌이겠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볼게요. O, X, X, O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치면? O, X, X, O 이런 식으로 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따가 스트로크만 또 따로 한번 다룰게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해볼게요. C, 따, 다 여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X, X잖아요. 여기서는 코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X, X에서 코드를 바꿔주세요. 뭐로 바꿔? G 슬래시 P 5번 줄에 두 번째 프렛만 잡는 그죠? 요거만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치냐면은 XX이 지나간 거예요. 요것도 바꾸면서 그러면은 이제 5, 5, 5, 5, 5, 5 연달아 6개 있죠? 그러면은 1, 3, 4, 5, 6 치시는 건데, 마지막 여섯 번째 동그라미 여기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요 친구 잠깐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하얀색으로 돌아와라 얍. 네, 여기에서 코드를 또 바꿔주실 겁니다. 뭐로? Am 코드로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걸 바꾸는 거 보여드릴게요. 동그라미 6개겠죠? 1, 3, 4, 5 하고 6 할 때 왼손을 놔요. 그쵸? 그리고 다음에 이제 슬래시 친 다음 거 Am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럼 Am 나왔으니까 여기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O, X, X, X 그 다음에 이번에는 O, X, O, O 까지 있습니다. 다음 또 X에 점점 있어요. 여기서 코드 바꿔주세요. 뭐로? Fmaj7으로 바꿔주시는 건데요, X가 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그냥 한 박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뭐 아마 3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추임새를 내면서 잡는 거 있을 건데요, 이렇게 막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움직여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요 X 4개에서만 코드를 Fmaj7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O 4개 있습니다. 다운업 다운업 치실 건데 마지막에 또 점점 있죠? 여기서 코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 둘 셋 하고 넷 할 때 2번
2번, 2, 3번 손가락을 놔요. 왜? 다음 코드 C 코드 2, 3번 손가락만 올라간다거든. 그 다음에 다시 C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풀이를 했어요. 그럼 이거를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쵸? 두 덩어리 했습니다. 다음에 XX죠? 여기서 바꿔 뭐야? G7-12로 그 다음에 마지막 올라올 때 코드를 왼손을 놓는 거죠. 왜? A만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A만 잡으시고 다운 업. 그 다음에 이제 XXXX거든요. 여기서 코드를 바꿔주시면 돼요. 뭐로? Fm7으로. 그러면은 여기 XX 4개 있을 때 하나 바꿨을 Fm7으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따다다 하고 마지막 때 2, 3번 손가락 놔가지고 C코드 바꾸고 다시 맨 처음으로 와주신다는 거죠. 요거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로크도 한 번만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5는요 그냥 다뤄주시는 게 아니라 약간 5번 줄만 치거나 아니면 저음 줄 5, 4번 줄 혹은 5, 4, 3번 줄 정도만 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O, X, X, X 그쵸? 그 다음에 O, X, X, O 그 다음에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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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 다음에 슬래시고 지나갔죠? 그 다음에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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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X,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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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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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요겁니다. 그쵸? 다운을 말씀드릴게요.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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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다운 업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코드 한번 이어서 다시 해볼게요. 셋, 넷 여기에요. 다음 제가 여기에요. 한 부분, 요 부분을 제가 그냥 이렇게 잡으셨거든요. 여러분도 여기서 이렇게 확 잡아버리시고 빨리 코드 Fm7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다시 해보실게요. 여기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움직여도 되고 잡으셔도 되는데 그냥 저 오른손을 이렇게 막으시는 거, 그냥 헬멧이 막아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곡 스피드랑 비슷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요것만 졸라게 치고 있으시면 노래가 끝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천천히 하셔가지고 요거 마스터 하시고 노래 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초 뒤로 가게 졸라게 눌러보시고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원배속으로 하지 마시고요. 0.75배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노래 10일 전부터 연습했어요. 구라예요. 바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이렇게 치시면은요, 노래 끝나서, 어, 뭐야, 뭐야. 아이고, 노래 끝나서 너무 아쉽다. 이렇게 치시면은요, 우리 스키니 브라운님의 척 테일러 칠 수 있고요. 우리 피처링으로 황세현님 참여하신 요 노래 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하나만 배워가지고 주전 치고 있으면 이렇게 노래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마스터하시면은 여러분들 다 척 테일러 칠 수 있으니까요. 가시다간데, 형아,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너무 감사하고요. 척 테일러,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뭐 좋은 뜻이겠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구르시루스.